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달 21일 학교 본부는 중앙도서관 비대면 수업 공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수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주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우리 학교 본부는 중앙도서관 비대면 수업 공간 지원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이는 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강 과목 중 비대면 수업이 있는 재학생에게 수강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우선 중앙도서관은 비대면 수업 중 질의응답 및 토론 등 발언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 스터디룸을 운영합니다. 2학기가 종강하는 시점까지 이용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6인실에는 1인, 8인실에는 3명에서 4명이 입실할 수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룸은 1일 1회 최대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각 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또한 수업 중 발언할 필요가 적은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본관 2층 정보검색실, 권장관 1층 메가스터디 세미나실, 2, 3층 스터디가든, 6층 정보검색실의 좌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도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기를 지원하는데요. 본관 2층에서 태블릿 PC와 웹캠 및 헤드셋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의 대출 기간은 1박 2일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출, 평일 오후 9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반납 가능합니다. 웹캠 및 헤드셋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듣고 대면 수업을 듣고 또 다시 비대면 수업을 듣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게 요즘 현실이어서 대면 수업을 듣는 와중에도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비대면 수업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도서관과 협력을 해서 중앙도서관 스터디 가든과 그다음에 그룹 스터디룸을 좀 개방을 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이제 답변이나 아니면 요청 사항이 오는 대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주기적으로 교내 신속분자진단 검사를 받기를 권유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중앙도서관 수업공간 제공을 통해 많은 학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우들에 대한 끊임없는 학업 지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SUG 뉴스 송주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코로나를 뚫고 교내 문화관에서 가을 축제 관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댄스, 힙합, 보컬, 토크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부터 5일 우리 학교 가을 축제 관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밤은 밝고 길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1 서울대학교 가을 축제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전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축제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와 야비티아이 이벤트, 샤로스키 식당 이벤트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참여형 콘텐츠들을 제공했습니다. 10월 26일에는 문화관에서 유튜버 진용진과 함께하는 가을 축제 토크쇼가 열려 사전에 모집한 학생 패널이 참여해 함께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학우들에게 오프라인 공연 관람을 지원받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문화관에서 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연은 보컬 힙합 공연 싱스틸러, 밴드 공연 콘서트 라이브, 댄스 공연 히터 스테이지로 구성됐습니다. 대면 관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경우, 행사 참여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행사 당일 교내 자연대 25-1동, 공대 301동, 경영대와 박물관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총 3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관련 자료를 스태프에게 증빙 가능한 관객만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본 행사 외에도 학생들은 가을 축제 공모전과 단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굿즈 상품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축제를 주최한 축하사는 행사 이후 가을 축제 굿즈 판매금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축제의 준비에서부터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우들과 소통하며 축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학우가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시험 기간과 시기가 겹쳐 축제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여전히 대면 참여의 문턱이 존재했기에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홍보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는 뭐 온오프라인을 진행한다고 해서 별다른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웹사이트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축과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면서 봄축제보다 더욱더 발전된 이벤트, 행사, 공연 등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굿즈 같은 경우 축과사 처음으로 완판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축하사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대단한 말 해주고 싶습니다. 22년도 이제는 대면 축제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축제를 준비해온 공연진들의 노력은 유튜브 서울대학교 축제하는 사람들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됐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혹은 느껴보지 못한 학교, 밝게 빛나는 환상을 그려냈던 관악의 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이번 가을 축제는 학생들이 고대해왔던 위드 코로나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대면 행사가 재개돼 학생들로 북적일 캠퍼스를 기대해봅니다. SUB 뉴스 김성경입니다. 11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교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오세정 총장과 함께하는 제2회 SNU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2040년 서울대 키워드 중심 대담, 2040년 서울대 공모전 수상작 소개에 이어 총장님과 청중들 간의 열린 대화 시간을 가졌고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